안녕하세요. 다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길 길뜨기를 평자로 떴을 때 여기에 옆 라인이 일직선대에게 예쁘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전에 항상 평자로 한길 길뜨기 떠보면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일직선대에게 예쁘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은 아무 실이나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사용할 코바늘은 6호 바늘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저는 6.5 코바늘인데요. 예전에는 그 1,000원짜리 가지고 계속 코가 잘 안 나와가지고 너무 고생하면서 떠서 이번에는 조금 비싼 코바늘을 다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. 제가 이게 지금 코바늘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. 특히 초보자분들 이거 조금 비싸더라도 툴이라는 이티모 코바늘을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, 코바늘이. 자, 이게 지금 1,000원짜리고요. 이건 조금 만원 넘은 코바늘입니다. 만 얼마인가? 하여튼 11,000원도 안 되는 코바늘입니다. 이거는 1,000원짜리고 아주 그냥 이게 싸가서 다 떨어지더라고. 이게 코가 잘 안 빠진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급작스레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코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한번 또 볼게요. 실이 너무 술술 잘 빠져요. 이거 술술 떠져요. 이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뜨고 싶은 마음. 이렇게 살술도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딱 예쁘게 나오죠. 네, 1,000원짜리를 한번 떠볼게요. 1,000원짜리 코바늘. 이렇게 처음부터 잘 안 나오네. 이거 보세요. 이게 지금 걸려갖고 갑자기 여기에 푹 배어갖고 잘 안 나와. 그래서 장비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너무. 자, 아무튼 코바늘은 그렇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사슬뜨개를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세요. 자, 먼저 매지링에 첫 사슬 하나. 원하는 사슬에서 하나를 더 떠주셔야 됩니다. 다음은 기둥 사슬 하나 떠주세요. 다음 사슬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합니다. 다음은 여기에 마지막 줄 여기에 줄이 하나 둘 두 번째죠. 두 번째 줄에 걸어서 짧은 뜨기 두 번 또 다시 또 두 번째 줄에 걸어서 짧은 뜨기 해주죠. 자, 그러면 3중 짧은 뜨기가 되겠죠.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짧은 뜨기 세 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코에 마크링을 걸어주세요.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길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코 나머지 코에 마지막 한길 길뜨기 떠주겠습니다. 자, 상관없습니다. 원하는 코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떴기 때문에 한 코만 떠줄게요. 자, 마지막 한길 길뜨기. 자, 여기서 실 감고 걸어주세요. 다음 마지막 코에 한 번 더 걸어줄게요. 그냥 걸어주세요. 다음 걸어서 세 줄 통과할게요. 다음 두 줄 통과. 자, 이렇게 하면 1단이 완성되었고요. 2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자, 이렇게 앞으로 핌으로 돌려주세요. 다음은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. 자, 여기에 첫 번째 코 시작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. 3중 짧은뜨기. 자, 이렇게 짧은뜨기 세 번을 떴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여기 첫 번째 코에 마크링을 걸어주세요. 이렇게 마크링을 걸어주세요. 한 코에 하나씩 한길뜨기. 한 코에 하나씩 한길뜨기 뜹니다. 자, 다음은 마지막 한길뜨기 뜰게요. 여기에 표시링에 7강 코 먼저 걸어주시고요. 다음, 그 다음 코에 다음 코입니다. 자, 이렇게 그냥 걸어주세요. 다음은 세 줄 통과, 두 줄 통과. 자, 이렇게 되게. 다음 핀물을 돌리고요.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3중 짧은뜨기 하나. 자, 이렇게 세 번을 뜨고 여기서 또 여기 첫 번째 코에 마크링을 걸어놓고 한길뜨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. 계속 여기 첫 번째 여기 한길뜨기 대신 여기에 3중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마지막 한길뜨기 떠볼게요. 자, 실감 거 걸어주세요. 그 다음 코에도 실 걸어줍니다. 다음은 3줄 통과할게요. 3줄 통과, 2줄 통과. 핀물 돌리고 3중 짧은뜨기. 자, 이렇게 하고 한길뜨기. 이렇게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.